상대방에게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네. 그렇죠. 기대하고 네. 기다렸죠. 기다리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명호 씨가 지금 이제 인트로를 또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빨리 풀어보시죠. 공감을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얻는 거 아니면 공감을 해주는 거? 공감하는 것과 공감 얻는 것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공감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공감을 잘 한다는 얘기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누 씨만 봐도 그래요. 이누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고 되게 공감력을 이제 공감하게 만드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빨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복이죠, 진짜. 네,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복이 많고요.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네. 공감을 한다는 건 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고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 훈훈하네. 그렇죠. 공감을 할 줄 아는 사람 공감을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렇죠. 네, 그 뭐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맞는 맛도 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 안 그래요. 콕 집어서 야, 이건 아니야 야. 라고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것도 능력이고요. 아, 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공감을 한다는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그건 진짜 나중에는 네네네네. 오히려 네네. 공감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공감을 해줄 수 그쵸, 있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누 씨 되게 그런 부분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되게 존경해요. 감사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훈훈하게 해주셔서 네. 네. 빨리 스페인으로 가세요. 네. 리스펙을 했으니까 이제 스펙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복 받은 줄 알고 살라는 얘기로 와요. 네. 아니 그 이 이야기를 한 이유 진짜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연주자랑 네. 그리고 보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감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같은 노래를 불러도 사실은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 호소력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 호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약간 뭐랄까 타고난 맞아요. 복이죠. 확실한 거는 진짜 그거는 어떻게 훈련으로 안 되는 복인 안 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게 네. 진짜 그냥 노래를 잘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보컬이 왜 가이드 보컬과 네, 네. 다른 그 느낌인 거냐 그렇죠. 하면은 거기에 실리는 그 느낌이 테크니컬하게 달라요. 이해가 되기 좋은 곡이냐 아니면 딱 들었는데 그냥 하게 되는 거냐 이건 맞아요.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호소력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복이죠. 네, 복이죠.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길 네, 바라면서 이제 리스펙을 하고 스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골제 SFX J2 모델이에요. 296,000원이고요. 전장은 103cm. 그리고 두께는 82mm인데 되게 특이한 게 옆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잡으면 좁아져요. 네네.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그 소양인이 이제 상체가 크고 제가 이렇게 날씬해지는 사상의학으로 봤을 때는 약간 소양인의 그런 체형을 갖고 있다고. 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상의학 드립을 여기서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82mm인데 여기 위에는 86mm 정도 맞아요. 그 정도 차이고요. 구프레디틀레 75mm 쉐입이 SFX 쉐입입니다. 그리고 탑이 자바 에보니. 이게 참 좀 특이한 에보니예요. 에보니. 네네네. 그죠? 자바. 에보니가 바디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보기 힘든데 자바 에보니라는 소리가 완전 단단할 거예요. 게다가 통이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자바 에보니가 탑백에 들어가 있고요. 4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우드 다이캐스팅 헤드머신에 너트넙이 43mm입니다. 20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콜트의 CE304T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30만원인데 픽업이 달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콜트는 이 가격대의 픽업을 소리가 나는 수준을 조금 웃도는 맞아요. 그런 퀄리티로 맞춰요. 여기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저가 브랜드에서 콜트를 잡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상을 해보는데 끼웠는데 이상하면 어떡하지? 네.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네. 봐야 알겠죠. 그렇죠. 이제 2대 2야.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야, 지금. 이게 네. 지금 이번 판이 진짜 좌울. 이번 하죠? 판이 명엄 씨가 이기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데, 이건. 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 예. 위험한 건 아니고. 네. 퍼펙을 하고 지는 건 좀 억울하니까. 네, 무게 몇 대 몇? 아! 예. 우리 잠깐만. 0.01만 바꿉시다. 알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저 바꿀게요. 저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런 데서 또 제가 바꿀게요. 네. 네.
바꾸세요.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저 1.99로 가겠습니다. 1.99. 네. 네. 왠지 이긴 것 같아요, 저. 달아보세요. 99여라. 퍼펙이여라. 예! 아! 98로 바꿀 거야. 아! 야! 야, 아! 나 지금 98로 바꿀까 했는데 야 대박이다. 감이 비슷했어. 어,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우리 아까 1.98 나왔던 기타랑 거의 들었을 때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도 어. 아 요거는 2kg다. 어. 딱 약간, 2kg다. 어, 그거보다 살짝 무거운 것 같은데 해서 그래 2kg 맞자, 썼는데 뭐. 네. 아 3승. 다음 시간에 오늘 0.02로 네. 지금 두 판 졌어요, 저. 네. 다음 시간에 퍼펙트로 이기시면 무승부입니다. 예. 건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아, 명음이 형. 건우가 네. 또 그렇게 했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Yep. 예상했던 대로 단단하죠. 네, 네. 단단한데 날씬해요. 아, 맞아요. 어. 뭔가 뭐랄까 굉장히 깔끔한 뭔가 다이어트가 쫙 된 기름기 없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요런 네. 사운드 나오고요.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날렵하고 아주. 진짜 날씬하네요. 네, 정말 날씬해요. 저는 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힘들어요. 약간 이 울림이 가슴으로 오는 게 적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네. 힘들어요. 네. 앰프 사운드가 만약에 좋다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날소리에서는 치는 사람은 살짝 힘든 느낌이에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오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전체 중립이고요.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잡혀요.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 29만 6천 원이라는 게 네. 더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잡혔네, 네. 잡으면 잡혀요. 이게 보면은 저가형 기타들의 문제가 중저음 때 부밍을 잘 못 잡는다는 건데 맞아요. 앰프 사운드에서 이거 기본 톤 자체가 날렵하기 때문에 이만큼 잡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을만 하죠. 네. 있긴 있는데 그래도 들을만 합니다. 이게 저가형 픽업이 중저 부밍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이게. 어쨌든 써먹을 만은 하네요. 네, 공연용으로는 이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네. 이제 네, 네 괜찮은 거 가볍기도 하고. 네, 좋네요. 뭐 일단은 저는 괜찮아요. 그 날렵한 그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들어서 좀 아쉽다고 네, 하지만 네,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깔끔하고 뭔가 세련된 날씬하니까. 느낌이 있어요. 요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녹음할 때 저 뒤에 저변에 깔려 있는 백그라운드로 네, 사운드로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다소, 네, 다소 네, 아쉬운 너무 부분이 있죠. 너무 말랐어. 좀. 맞아요. 네, 맞아요. 날씬을 맞아요. 떠나서 마른 느낌이라. 네, 너무 말랐어요. 네. 옷 입혔을 때 태안 나는 느낌. 아, 예. 그거보다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날씬하게 잘 어울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마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어떤 소양인데 소양인데. 소양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자꾸만 맴돌아. 자꾸만 맴돌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꾸만 맴돌아를 들어봤는데 자꾸만 맴돌아를 하기에는 자꾸만 맴돌아를 하기에는 통소리는 조금 아쉬운데 낫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앰프 소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케어가 이게, 되긴 이게 했어요. 양쪽으로. 두 개를 네, 같이 하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꾸만 맴돌아 같은 장르를 이 기타로 녹음하는 건 약간 무리예요. 네, 그거는 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마이킹으로 네. 녹음하면은 네. 너무 이제 없는 그런 느낌이니까. 네, 없어요. 네, 없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452화. 네, PM3입니다. 파라마운트 3 리미티드 에디론닥 트리플 5 마호가니 모델이었는데요. 템빨이라는 분이 등장했어요. 템빨. 네. 처음 등장하셨던 분이라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템빨. 등급 높은 상판을 써서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 1에서 벗어났지만 네, 행인 1 말씀하시는 거죠. 행인 1에서는 벗어났지만 반지로 쓰기엔 튀고 연주를 하자니 부족한 느낌. 지연의 꿈을 꾸는 조연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파라마운트 시리즈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는 뭐 공감 갈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템빨님 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00원짜리 템 잘 쓰시고요. 네, 명함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에보니 살 빠져. 에보니 살 빠져. 네, 야, 살 빠져. 이것도 펀치라인을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에보니 네. 살 빠져. 에보니 살 빠져. 저는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랄까 깔끔하기는 한데 먹고 나면 허기지는 곤약국수.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곤약국수. 네. 살 빠지는. 네. 주식으로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죠. 다이어트 음식 아니에요? 완전 다이어트 음식이죠. 네. 네. 곤약국수.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먹고 나면 있잖아요 괜히 허해갖고 더 먹는다니까 뭘 괜히 뭔가 그 맞아요 감질라면은 맞아요 네, 더 땡기죠 냉면이 그래요 냉면이 냉면이 네, 그런 거죠 면 기본적으로 양만이로 네. 먹어서 네. 아쉽지 않게 때려넣어놔야 딴 생각을 안 해요 맞아요 네, 29만 6천 원 근데 가격에 비해서 앰프 가성비는 괜찮은 편입니다 네 아, 나 고민된다 저도 고민 좀 했어요 네 고민이 되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7580 네. 네. 제가 8 생각하다가 네. 5 낮췄는데 네네네. 이유는 제가 연주자여서 이렇게 오는 감성이 약간 네,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저는 아쉬웠어요. 7.5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 날렵한 감성이 생각보다 그렇죠. 네, 겹치는 거 없이 확실한 자기 개성이 있고 그리고 기타의 어떤 이런 편안한 착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칼로리 커팅 된 사운드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런 식의 기타가 나온 게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니,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느 브랜드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이 쓰시기에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점을 주려고 하다가 8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SFX JE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나일론 한 대 또 준비되어 네. 있네요 다음 시간에 나일론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